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중국의 책임자, 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면서, 예? 이 서울대학이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대로... 베이징 대학의 부속 대학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 세준 게 아니라 책을 기정했기 때문에 해준 거고 규정에 따라 세준 거고. 그래, 책 제가 이야기하죠. 책만 네. 기정해주면 그런 공간을 주냐고요. 아니 웃지 개인... 마시고요. 네,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네. 인천대학교 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시진핑 주석이죠. 이분이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만났을 때 시진핑이가 그에 대해서 서울대학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전혀 동의 못합니다. 네. 우리 인천대학 총장님?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한국은 그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그 역사적인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네. 근데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압니다. 네. 지금 국가 원수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 원수들 가운데 서울대학교에 이런 그 어떤 국가 원수를 기리는 자료실이 있습니까? 시진핑 말고? 시진핑 자료실은 국가 원수로서 기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료를 많이 기증했기 때문에 그 기증을 많이 하면은 다른 네. 나라들도 막 그렇게 35평 이상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열어줍니까? 지금 그 시진핑만이 아니라 그 개인 문고로 하는 그 제가 말씀,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면 서울대학교가 네. 누구 어느 분이 지시해서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서울대학교 1975년 전에 지어졌죠? 아니죠. 다 종합화된 거요? 네. 네. 개교는 46년에 했고 종합화된 거는 75년 관악 캠퍼스. 했습니다. 네, 네. 75년도 맞지요? 맞습니다. 박정희 네. 대통령의 지시에서 만드신 네,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있습니까? 자료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지어준 그 아니, 대통령의 그... 자료실은 없고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를 갖다 속국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그 공산당의 지도자의 자료는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와 또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총장님, 아리랑, 한복, 김치 이런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통 문화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 정부는 자기들 거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 표정은 뭐 담담한 표정인데요. 아니, 네? 물론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역사 이게 중국 역사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당연히 어느 나라 역사입니까? 그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동북공정에 의해서 중국은 자기들 역사라고 지금 편입시키고 있죠? 그 중국의 그런 처사에 불편함 느끼는 사람도 많진 있습니다. 본인 총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저도 불편함 느낍니다. 느끼시면서 그래 버젓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규정이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책을 기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이상 기증하면은 개인 문고실을 마련해 준다. 그럼 저도 기증하면 그렇게 해줍니까? 예, 당연히 그만큼 하시면 그 35평 해가 해줍니까? 그 35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웃지 마시고요. 아니 개인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 개인 공간을 만들어 줍니까? 예, 지금 그렇게 시진핑이 얼마나 그 기부했습니까? 서울대학에 지금 제가 만 권 이상을 자료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만 기자하면 되죠. 14,790권입니다. 책 외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돈도 줬습니까? 돈은 안 줬습니다. 책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만 권 이상 해주면은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앙도서관 본관에 35평 규모로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꾸며줍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아니 지금 예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똑같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맞습니다. 왜 차별합니까? 아니 당시에 그 공간 수요나 이런 걸 봐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못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중국의 책임자, 체제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면서. 예?
이 서울대학이 맞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베이징 대학의 부속 대학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 해준 게 아니라 책을 기정했기 때문에 해준 거고 규정에 따라서 해준 거고요. 그래, 제가 이야기하죠. 책만 네. 기정해주면 그런 공간을 주냐고요? 개인 공간은 드립니다. 35평 정도 해가 줍니까? 35평이 될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시진핑이가 그 15,000건 정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만 건 정도 기정하면은 총장님의 그 논리로 따지면 이 공간보다 더 넓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2만 건 기정하면은 그 책을 기정하면 그렇게 35평 이상의 넓은 그 터를 주지요?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빨리. 아니, 개인 공간은 드립니다. 근데 35평이 되는지는 당시에 왜 차별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하고 그 중국 그 지금 개인 자격으로 했댔잖아요, 방금.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차별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책을 더 많이 드릴 건데. 아니, 그러면 뭐 저기 그 35평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요. 네. 제가 그 땡빛을 내서라도 네. 네? 제가 책을 15,000권 이상 내가 기정할 테니까 그럼 꼭 제 그 기념 그 저 자료실 만들어 주세요. 예, 그, 아시겠습니까? 약속했어요. 예, 기증하신 말 약속을 기면은 그 위증입니다. 네, 네 기증하신 말 위증입니다. 네.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자료실 운영에 보면은 인용자도 거의 없고 가치 있는 책도 드물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성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비판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 내에 그 지금 공간에 대해서 불편하시는 교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게 과연 필요하냐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네. 자료실을 폐쇄할 의향은 있습니까? 계속 유지 관리할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 학내 열어놔되면 아마 공론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나와 계시죠? 교육부? 서울대학을 법인화한 것은 중국을 찬양하기 위해서 법인화 시킨 겁니까? 교육부 답변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 세금을 서울대학에다가 저렇게 1년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서울대학에? 교육부. 예, 대략 한 5천억 이상. 5,700억 정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그 저 다른 나라 지도자를 뜻을 지리라고 세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되겠지요? 네, 답변해 보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 감사에서도 무려 600명 이상의 그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적발됐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더 철저하게 서울대학교를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0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육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시진핑 자료실 폐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규정상으로는 폐지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내 여론이 지금 공론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여론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